자, 미스터 마켓으로 네. 가보겠습니다. 미스터 네. 마켓. 네, 어제 하루 쉬었는데 미국 얘기입니다. 헤드라인을 주십시오. 우리는 뭐 우리만 좀비 기업 이런 얘기 주창했는데 네. 미국도 저게 조금 심각해질 수 있어요. 미 파산 기업이 두 배가 늘었다. 차입 비용 상승에 내년 빚 폭탄 전망도 이렇게 헤드라인이 잡혔는데요. 자, 그 우리 정프로는 미국 투자를 해본 적이 있어요? 있죠. 미국 투자하면서 예? 야 미국 회사 나 투자한 거 부도나거나 관리 종목 들어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해본 적 있어요? 그거 한번 해봤어요. 뭐? 그 니콜라? 바이오 플라스틱. 아, 90% 빠진 거? 예. 그거 어떻게 됐어요? 파산 됐어? 모르겠어요. 제가 안 보고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좀비 기업이에요. 좀비 기업인데 이렇게 많이 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자, S&P 글로벌에 따르면 올 8월까지 미국 기업의 파산 건수가 459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95.3% 거의 두 배가 됐다라는. 다니모 무슨. 다니모 네. S&P.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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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전체 건수가 작년 1년 내내 건수가 379건인데 이것도 8월까지 이미 50건 이상, 아, 70건 이상 더 초과한 거죠. 예. 8월 한 달간 파산 건수가 기준으로 보면 2009년 이후에 최대치입니다. 2009년이라는 건 금융위기 이후에 굉장히 어지러울 때죠. 그럼 이게 어느 기준으로 파산인데 뭐 동네 구멍가게 파산한 것까지 다 포함이냐? 그런 게 아니고요. 공개 기업은 부채 규모가 200만 불 이상, 사기업은 1000만 불 이상 기업만 해당되는 거니까 천만 불. 네, 천만 불이 우리 돈으로 부채 규모가 130억 정도 넘어가는 기업들이니까 꽤 규모가 있는 기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컬린 마틴 찰스왑의 이 담당 이사가 뭐라 하냐. 올해 일부 기업의 차입 비용이 전년 대비 2배에서 3배 정도 증가해서 기업의 재무제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기업의 차입금리 차입 조달금리라는 거는 기준에 되는 국채금리 플러스 스프레드라고 가상금리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기준이 되는 금리가 크게 올라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러면 가상금리가 유지되냐? 더 올린단 말이에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달금리가 굉장히 높아질 건데 미국 국채금리가 4.8%가 넘어간 적이 있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 이게 16년 만에 최고치니까 기업의 자금 조달금리도 당연히 16년 만에 최고치가 되는 게 당연한데 좀 충격적인 건 투기 등급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하면 트리플 B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밑에 이 정도인데 투기 등급이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완전 뭐 정크고 쓰레기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투자 적격 밑이라는 뜻이니까 예. 그 회사채 금리를 나타내는 ICE 보파 BOFA 미국 하이힐드 지수가 있는데 이게 연 9%까지 올라갔어요. 예. 미국의 신용도가 없는 기업이 조달하려면 9% 줘야 된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미국에 지금 제일 잘 나가는 반려동물용품 판매업체 펫코라는 데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회사채 쇼크의 대표적인 사례인데 2년 전에 무려 17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2천억 원을 조달하면서 연 3.5%로 조달했어요. 2년 전에. 그런데 네. 올해는 얼마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금리입니다. 9% 이자를 내야 됩니다. 야. 자 그러면 3.5에서 9%는 거의 3배 가까이 되는데 아무리 패커가 잘 나가도 이 순이익률이 9% 넘어가기도 쉽지도 않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금 조달한 거 빚 갚느라고 다 낼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2021 현금 흐름의 약 5%였던 차입 비용을 올해는 얼마를 내야 되냐? 25%를 내야 된다. 현금 흐름의 25%를 차입 비용으로 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신용 등급이 낮아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뭐 시장에서 평가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데 그럼 펫코 이런 회사들만 그러냐? CNBC가 뭐라 그러냐면 이런 펫코와 같은 부채 위험이 큰 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을 들어보세요. 충격적이실 텐데 제네럴 모터스. GM이요? 네. 월풀. 더 충격적인 거 코카콜라. 에? 여기를 뽑았다는 거예요. 코카콜라? 네. 부채 비율 150% 넘어가요. 부채 비율이라는 게 뭡니까? 예를 들면 자기 자본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150% 1.5배 이상 많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부채 비율이 이 150%를 초과한다는 건 굉장히 재무적으로 안정성이 떨어져 있는
기업인데 이거를 초과하면서 지난 1년간 주당 순이익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고 여기다가 현재 주가와 52주 최저 그러니까 1년 동안 지난 1년 동안 최저 주가와의 차이가 5% 이내에 거의 최저가를 치고 있는 기업들이란 얘기죠. 그 기업에 다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게 GM, 얼플, 코카콜라라는 거예요. 예, 우리의 상식선에서 좀 벗어난 얘기죠. 예, 부채 비율, 저 GM 같은 거 예를 들어볼까요? 부채 비율이 165%인데 지금 미국 자동차 UAW 파업에 따른 위험도 있죠. 월풀은 부채 비율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거의 이거는 한계 기업 수준이에요. 383%. 예, 주택 시장 위축되니까 당연히 예, 가전제품 안 좋죠. 예. 거기다가 뭐 가전제품으로 월풀 옛날에 한국에 돈 있는 사람들은 월풀에 그냥 죽고 못 살았는데 네. 요즘 누가 한국 사람 월풀 써요? 쓰나? 한국에서는 안 쓰죠. 한국에 통 뭐 LG전자 쓰겠지. LG 삼성이 워낙 미국에서 잘하죠. 네, 잘 나니까. 잘 나가는데. 그렇죠. 그런데 네. 문제는 분석가들의 전망이 아직도 회사채 얘기는 시작도 안 했다라는 평가도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채 만기를 보셔야 되는데 네. 내년도 회사채 만기 규모가 올해 4배 이상 된다는 거. 차트를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게 미국 기업의 연도별 회사차 만기 규모인데, 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걸 보고. 이제 단위가 저게 조달러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2천억 달러가 만기가 되는데, 내년엔 거의 1조 달러. 그 다음에 1조 2천. 그 다음에 1조 4천. 예. 만기가 저렇게 예, 크게 늘면서, 저 얘기는 이제, 리파이낸싱은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리파이낸싱 예. 아까 제가 펫코에 예를 3% 쓰던 걸 9%로 리파이낸싱해서 갚든지 다시 빌리든지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뭔 회사들이 이렇게 빚을 많이 늘린 거예요? 저렇게, 네? 저렇게 매년 저렇게 늘렸다는 건 왜냐하면 저게 장기채를 해요. 5년 10년짜리를 하는데 그 5년 10년 전에 금리를 보세요. 아 그때 빌리고 가지니까. 싶었겠지.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거죠. 그 사람들은 그 회사들은 그때 금리로 계속 내는 거죠? 설마? 지금까지는 그렇죠. 만기까지는. 네, 만기까지는 아, 그렇겠죠. 이제 만기가 돌아왔을 때 예를 들면 채권자들한테 가서 다시 좀 빌려주세요. 그럼 너 얼마 빌렸지? 3%구나. 이번에 10% 내야 되는데. 혹은 안 빌려주거나 그럴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미국도 초저금리 상태가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물론 이제 금리가 뜨기 전 얘기입니다만은 관성적으로 채무를 늘렸다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당연히 이 채무로 생명을 연장해온 이른바 좀비 기업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저렇게 고금리가 되면 제일 민감하게 움직이는 게 금융권이거든요. 안 빌려주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3%에 빌려줄 때는 기업은 좀 허렁해도 아니 뭐 3%에 못 벌겠나, 쟤네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내가 9% 빌려줄 때는 저 회사 영업이익률 9% 될까? 그리고 캐시플로우 끊어질 텐데 그러면 더 이상 안 빌려주는 금융기관이 늘고 그러면 회사채 반응이 안 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파산을 하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S&P 글로벌 기준으로 파산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그 미국의 주식에 투자하면서 정말 잘하고 계셨던 게 초우량 기업들 위주로만 투자를 하셔서 네. 제가 아까 모두에 뭐 파산한 적 있나? 이런 얘기 걱정이 거의 없어요. 예, 왜냐면 뭐 애플 투자하고 뭐 이런 거니까. 그런데 그것도 안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보십시오. 애플 기사 검색을 해보면, 지난 8월인가요? 2, 3년 내, 2년짜리 내지 30년 내 구간에, 5개 구간에서 채권 발행을 굉장히 크게 했다. 이런 발행이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익을 많이 내는 회사인데 회사채를 발행했단 말이죠. 자, 5월 9일 날이군요. 5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 발행했는데 50억 달러? 50억 달러.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얼마입니까? 거의 한 6, 7조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거 매년 해요. 거의 2022년 8월에는 55억 달러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올해 5월 달에 발행할 때 30년짜리 채권도 발행을 했는데 미 국채 30년 플러스 1.35%에 발행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것도 상당히 높은 건데, 근데 이 애플이 뭐 돈이 없어서 했다기보다는 뭐 때문에 샀죠? 뭐 때문에 발행했죠? 주로
자사주 매입한다고 해요. 자사주 매입 배당 지원으로 쓰려고. 왜냐면 더 돈을 많이 버니까 낮게 파이낸싱해서 자사주 사는 게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 좋은 재무 활동이라고 생각했다는 건데, 그런데 이게 기준금리가 이제 4.8 되면 만약에 4.8 플러스 30년이니까 더 높겠죠. 5% 플러스 1.3%면 6.35%에 빌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런데 뭐 이렇게 빌려가지고 자사주 사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애플을 비롯한 초우량 회사의 회사채 발행도 그 여하치 않을 수가 있고, 발행은 되지만 그걸 발행해서 자사주를 사야 되겠다는 동기는 매우 그렇죠. 줄어들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미국 우량 기업들의 주가를 올린 게 실적의 개선과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자사주를 산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주 환원율을 높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제 원천 봉쇄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음흠. 걱정도 있기 때문에 이게 미 국채 회사채 금리의 상승이라는 게 좀비 기업 내지 한계 기업의 문제만이 아니라 미국 우량 기업의 주가에도 수급상 좋지 않게 작용할 가능성이 많은 이슈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네네. 아 미국도 한계 기업 그리고 좀비 기업들이 점점 이제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네. 놓여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얘기는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괜히 또 충격을 줄 것 같아서 기사를 그대로 제가 해드리면 월가의 버블 감별사로 불리면 제레미 그랜섬 헤지펀드 GMO의 창업자는 무슨 얘기를 했냐? 최근 러셀 2000 지수를 거론하면서 러셀 2000 지수가 중소형주잖아요. 종목 중에 수익을 못 내는 좀비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S&P에도 이런 모든 일들이 다 틀어질 정말 회사채 위기가 오면 S&P 500 지수가 2000선까지 추락하더라 놀라운 일이 아니다. 2000이요? 2000선이니까 뭐 2900도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얘기도 방송에 나와서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요즘 왜 이렇게 김 프로님 자꾸 주식 안 좋은 얘기 하냐고 기분 나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아 주식이 안 좋기를 바라겠어요. 안 좋은 얘기 그만 좀 하랍니다. 그만 좀 하세요. 아, 이번 주까지만 할게요. 아 진짜 분위기가 이렇다면.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네. 뉴스 마켓까지 마무리하고요. 우리 권순우 팀장은 이따 저녁에 네. 또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